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상대방한테 기대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릴들을 할 건데요. 뉴 드릴, 최신 드릴이니까 여러분들 참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내 머리를 받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믿고 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내가 나 너 믿는다. 잠깐만. 야야야 놓치려고 그래. 아 얘 놓치려고 그래. 이거 아니 빅크라워가지고 놓치면 안 돼. 딱 적어줘야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할 때 뭐 틀어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앞으로 트는 거야. 다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딱 틀어주는 건데 이걸 왜 하냐면 레슨에서 뒤로 넘어지면 4점이고 앞으로 넘어지면 2점이죠. 2점. 레슨에서 앞으로 넘어지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요? 이 상태에서 네가 해. 스킬 키다가 앞으로. 오케이. 예, 잘했어. 유진이가 운동신경이 좋아. 자, 더 와. 그렇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이렇게 앞으로. 오케이. 자, 2번. 두 번째 드릴. 기대. 다리를 하나 듭니다. 다리 하나 들고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다리 등쪽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다리 하나 들고 손을 바닥에 짚어도 상관없어요. 다리 하나 들었죠? 다리 등쪽 손을 바닥에 짚고 이때 포인트는 머리. 머리가 포인트예요. 머리가 계속 여기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기대는 게 중요한 거야. 기대는 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다리 하나 들었지? 머리. 다리 하나 들고 다리 든 쪽 손 짚어도 되고 머리 그렇지. 오 좋았어. 한 번에 쭉 차죠. 오케이. 그렇지. 여러분 이 드릴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뭐가 되냐면 상대방이 안목 잡고 백 잡죠. 백 잡았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다리 하나 살리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엉덩이로 앉는 거야. 잡아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팔꿈치로 상대방 팔 있는 데를 딱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아까 벽에서 했던 것처럼 머리를 기댔죠. 그 다음에 돌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백을 안 잡힌 거지. 아, 이거 많이 봤어. 돌아 나오는 거 많이 봤지. 상대방이 백 돌아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리 하나 살리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내 팔이 팔꿈치가 밑으로, 그 다음에 내 머리가 기대지고,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들어주면 그림이 풀립니다. 그때 머리로 기대고 돌아줍니다. 그럼 백을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다리 하나 살리고 엉덩이 대고 앉아. 그렇지. 오케이. 됐어. 여기서 이제 저기로 멀어져. 그렇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끝까지 머리를 대주는 거야 나한테. 이제 우리 털튜브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 기술을 중국 기술을 이제 니즈 하시니까 중요한 좋은 고급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빠르!